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조상숭배의 전통인 윤리관에 따라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서법상 특수지상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의 귀속주체입니다. 종손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종손 동그라미 하시고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이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서 지상권과 유사한 관서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간섭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에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2020년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계속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412페이지 분묘기지권의 취득 맨 밑에 2번의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즉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남의 땅에 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을 하고요. 41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했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영구무한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습니다. 413페이지 3번 공시방법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지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봉분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평장이라는 것은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살인사 끝나면 암매장했다 이런 말 나오죠.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분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확실한 범위는 각각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덤 뒤에 분묘 옆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봉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상석이 있고요. 옆에 세우는 게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1번 지료입니다. 지료 동그라미 1번은
시효취득을 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41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땅을 팔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4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고요. 이거 지금 414페이지 맨 위에 이게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묘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고 팔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존속기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약정이 없으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거나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쌍분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쌍분되어 있는 경우 많죠. 자기 땅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남의 땅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41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415페이지 맨 밑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3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하고요. 4번 개장은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416페이지 7번 맨 위에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묘지, 가족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죠. 자, 2번 묘지 설치 기준 등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 합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매장 신고는 매장 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근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역시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분묘 1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그 가로 안에 밑줄 치십시오. 합장은 2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설치 면적을 보면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3번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맨 밑에 분묘 설치 기간인데,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요. 41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입니다. 양가로 2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1년입니다. 1년.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매장기간 최장 30년이고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30년 연장하면 최장 60년이죠.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용고 분묘의 처리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무용고 분묘 처리도 나온 적 없고 6번 묘지 사전매매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7번 419페이지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41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하려는 자 밑줄 치시고요. 미리 신고입니다. 42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개장을 하려는 자 밑줄 치시고요. 하려는 자, 즉 사전 신고다. 개장 신고나 화장 신고는 사전 신고다. 8번 자연장지 조성인데요. 동그라미 2번 420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밑줄 치시고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에서 5번째 줄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밑줄 치십시오.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2번째 줄 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 밑줄 치시고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2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한 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하십시오. 미만입니다. 미만.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인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농지법입니다. 공법에서 두 문제 출제되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양가로 1번 422 맨 위에 농지의 개념입니다. 농지는 그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농지입니다. 다만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예외 동그라미 기역 국가 지자체는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리언에 학교가 실습용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주말 체험용 농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물론 주말 체험용 농은 농업 진흥 지역 내에서는 안 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상속, 리얼에 상속받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미음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423페이지 양가로 3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속은 만제곱미터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인 경우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한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별표 하시고요. 이게 시험에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세대원 총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는 전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세대원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이고요. 양가로 1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의 의인데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고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못 받았다고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되는데 다만 안 받아도 되는 게 예외가 423페이지 맨 밑에 기억해 보면 국가, 지자체, 상속,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안 받아도 되고요. 농업법인 합병, 합병이라는 것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424 공유농지 분할,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농지취득자익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424페이지 맨 위에 네 번째 줄에 농지취득자익 증명은 시구 읍면장 밑줄 치십시오. 시구 읍면장 공법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읍장 면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안 해도 되는 게 기역, 학교가 실습용 농지, 니은 주말 체험용 농, 디귿 전용 허가, 네 전용 허가 밑줄 치십시오.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익 증명 안 받는데요. 전용 협의라는 거, 협의라는 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할 수 있죠. 전용 허가라는 거는 개인이 전용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받아도 농지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되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양가로 3번 농지취득자익 증명 발급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2번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4일입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14일 7일, 4일, 14일 숫자 기억하시고요. 425페이지 농지의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 시험에 나왔던 게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디귿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역에 그 동그라미 4번의 기역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자, 426페이지 농지 임대차입니다. 원칙은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차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법이기 때문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번을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업경영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0세, 5년 이상 농사 짓던 농지의 경우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 사용대차 할 수 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 427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농지 임대차 방법입니다. 1번,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구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자, 임대차 기간입니다. 42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최단기 존속 기간 3년입니다. 근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는 임차인이 고정주의를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최단기 존속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428페이지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가 끝난 때에 이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네,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인데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입니다. 3개월 전까지 세입자한테 더 이상 임대차 안 하겠다 나가라, 아니면 더 올려주고 농사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3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9페이지 농지 처분 의무인데요. 양가로 1번 처분 의무기간입니다. 첫 번째 줄 맨 뒤에 1년 이내에 농사를 안 짓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처분하냐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았다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고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430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에게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6개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만약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돈 아니고 세금으로 매수하니까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처분 의무기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네 번째 줄 그 양가 5번의 네 번째 줄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이 셋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4년 지나버리면 농지 취득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되죠. 43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8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4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인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중개심리라고 해서 434페이지 아이다이 원리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다이 원리, 이거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 attention, 주의, 주목,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desire, 욕망을 느끼고 action, 행동, 구매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하는 것이 좋다.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거의 출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7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439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동그라미 2번 경제적,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뭡니까?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경고, 동선의 합리성 등이 있고요. 경제적인 것은 가격이나 임료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고 법률적인 것은 소유권의 하자 여부, 토지용 공법상 규제 여부, 세법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술적 측면 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더 비싸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경제적 측면 예를 들면 아파트 전세가 뭐 2억짜리가 있고 1억 9천짜리가 있으면 똑같은 면적인데 싼 것을 중개할 때는 이거 오늘 처음으로 싼 거 나왔다.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법률적인 거는 뭐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소유권 하자 여부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어제는 2억인데 왜 아 2억인데 오늘은 2억 1천만 원짜리 1천만 원 더 비싼 것밖에 없습니까? 하면 어제 싼 거 그거는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나중에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2페이지 클로징. 클로징이라는 건 마무리 짓는 것, 계약 체결 시도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다. 점진적 확인 방법, 하나하나 거부할 수 없는 질문부터 하는 것, 계약 전제법, 세입자 방 빼라고 할까요? 이런 거 계약 전제법이 되겠죠. 부분 선결법, 장단 비교법, 좋은 점, 안 좋은 점 있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예,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예, 아까 보신 거 이것도 2억인데 지금 새로 보신 거 이것도 1억 9천입니다. 더 좋은데. 그래서 이건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 443, 중개업 경영. 이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은 현업에 가면 중요한데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경영을 못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망하면 되지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도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3번 고객 의사결정의 유동성. 예를 들면 손님이 집을 처음에 한번 보면 다른 데 보고 다른 중개업소 가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 X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 나중에 온다고 하길래 올 줄 알고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449페이지 거래 계약 체결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